네, 안녕하십니까. 덴탈빈 연재자 전인성입니다. 오늘 그 강의의 주제는 상악 전치부의 심미성에 관한 주제입니다. 사실 상악 전치부는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구치부와 또는 소구치부와는 다른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의미는 아시다시피 심미성에 관한 것이고 그 심미성이 얼마큼 오래 지속이 될수 있느냐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리즈로 대략 한 8회에 걸쳐서 이 상악전치부 코스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악전치부는 아직도 저 역시 늘 환자를 수술을 하고 보철을 할 때, 그리고 치주적 외과 수술을 할 때마다 늘 힘든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자의 구강상황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늘 치료라고 하는 것이 예지성 있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3, 4년이 지난 후에 잇몸이 퇴축되면서 다시 심미성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해왔던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수술적인 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상악 전치부는 수술과 치주와 보철이 결합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우리가 구치부에 임플란트를 보통 식립하게 되면 임플란트 주위에 뼈가 대략 1mm 정도의 마지날본이 있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자연치는 전치부는 그것보다 더 훨씬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일단 임플란트 하우징, 우리가 상악 전치부 주위의 뼈를 질적 양적으로 평가했을 때 일단 임플란트를 잘 서포트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질도 그것을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이러한 친밀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서 Restoration Driven Placement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Restoration Driven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보철을 먼저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는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심미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케이스 하나를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 환자인데요. 지금 상악 우측 11번 치아가 심한 동요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우리가 임상에서 아주 흔히 만나게 되는 경우인데, 이 환자는 이미 지금 상악 중절지 부위에 블랙 트라이앵글이 많이 관찰되고 있고요. 그리고 측절치에도 약간의 블랙 트라이앵글이 보이고 있습니다. 환자는 대부분 이럴 때이 블랙 트라이앵글을 처음부터 없애기를 원하고 있죠. 이때 설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블랙 트라이앵글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도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밑에 있는 뼈의 레벨과 치아 두개 사이에 있는 접촉점까지의 거리가 일단 5mm가 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어떠한 치료를 한다고 해도 임플란트 치료가 들어가는 한 여기를 절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악 전치부는 반드시 한계점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를 하셔야 되고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치아 발걸을 하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식립했고요. 그 다음에 최종 보철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8년이 지난 후의 소견인데요. 지금 이 사이에 한번 상태를 잘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레벨 상태는 큰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치아와 임플란트 사이에 있는 파필라를 주목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쪽으로 역시 또 상악 중절지에 있는 이 파필라를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잇몸의 라인을 역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심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악 전치부 코스의 미션은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상악 전치부의 심미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퀀스를 잡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예지성 있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일 것입니다. 지금 이 케이스를 한번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측절치 사이에 있는 이 파필라는 8년이 지났지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밑에 있는 뼈와 접촉점까지의 거리가 5mm 이내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절지 사이에 있는 이 블랙 트라이앵글은 이것이 맥시멈 리절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5mm를 약간 벗어나는 대략 6, 7mm 정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인접 치아와의 그 진지발 라인, 즉 하모니어스한 진지발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파필라가 유지되고 있냐는 측면, 그리고 블랙 트라이앵글이 어떻게 되고 있냐는 측면, 그리고 인접 치아 안에 그검 티슈, 진지발 라인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접근하지 말고요. 좀더 깊이 있게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파필라의 유지는 임플란트와 자연치까지의 거리, 그리고 자연치까지의 거리,
또는 임플란트와 임플란트의 거리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본 레벨과 컨택 포인트까지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블랙 트라이앵글 역시 그러한 디멘션, 임플란트나 자연치까지 거리 혹은 그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치아 옆치아의 페로돈탈 컨디션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부터 논의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악 전치부는 저도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습니다만 역시 늘 어려운 부분입니다. 수술적인 측면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철적인 측면과 잇몸의 바이오타입, 즉 치주적인 측면이 굉장히 같이 복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악 전치부는 저희가 농담삼아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일반적인 임플란트 부위보다 약간 비싸게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버트먼트를 하나 더 쓰기도 하고요. 그만큼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수술적인 측면은 정확한 드릴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정확한 드릴링에 대해서는 제가 번 웹편으로 핸즈온 코스를 다시 만들어서 드릴링하는 것을 같이 핸즈온으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드릴링과 동시에 정확한 GBR, 즉 레이비알 플레이트를 2mm로 맞춰 내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철적인 측면은 뭐 예외 없이 어버트먼트는 다 맞춤형 지대지, 즉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를 써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보철적 컨셉의 하나가 바로 임시 치아를 잘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머전스 프로파일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잇몸이 얇은 경우에 우리가 원할 때 어떤 경우에는 프리 커넥티브 티슈, 어떤 경우에는 vascularized 커넥티브 티슈를 이식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세 부위의 복합적인 탑픽을 가지고 상악 전치부 코스를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악 전치부는 굉장히 도전적인 분야입니다. 굉장히 챌린징한 레스토레이션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학회를 가든 어떤 포럼을 가든 늘 나오는 주제가 하나가 바로 이 상악 전치부에 관한 것입니다. 그만큼 아직도 논의할 것이 많이 있고 아직도 극복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략 10개 중에 9개 정도는 무난하게 우리가 끌고 갈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병원을 경영하든 치과의사로서 임플란트를 하는 사람으로서 수식을 적용할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우리가 어떠한 이런 뷰 자체를 교합면에서 보게 되면 일단 상악 전치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저루방적으로 중앙부에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협측골의 두께가 2mm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구치부나 소구치는 1mm 정도의 뼈만 있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전치부는 다르죠. 왜냐하면 하악 전치가 이렇게 때리기 때문에 이것이 이러한 플레어링 이펙트를 먹기 때문에 상악 전치부의 골의 두께는 일반적인 몰라 부위보다 즉 엑시알 로딩을 하는 부위보다는 좀 더 두꺼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악 전치부에서는 이렇게 인사이저를 연결하는 가상선 이것을 제가 지금부터 인터 인사이저 라인 앵글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치아에 또 싱글룸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싱글룸을 연결하는 선 이것을 제가 인터 싱글룸 라인 앵글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쨌든 인터 인사이저 라인과 인터 싱글룸 라인을 머릿속에 확립을 한 다음에 우리가 드릴링을 접근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협측골, 즉 임플란트 플랫폼으로부터 협측으로 대략 2mm 정도의 두께를 보여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롱제버티, 심미성의 수명을 우리가 개런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뭐 저의 개념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스트라만 그룹에서 이미 오래전에 나왔던 것인데요. 우리가 한번 참조해 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에스테틱이라고 하는 심미성이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 팩터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하이 리스크 팩터와 로우 리스크 팩터가 있습니다. 즉 어떠한 경우에는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리스크 팩터가 높은 경우에는 심미적인 결과가 좋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슬라이드는 우리가 꼭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환자한테 설명할 때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늘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첫 번째는 환자의 심미성에 대한 요구도입니다. 심미성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는 환자들. 이것도 사실 농담이 아니고요. 요즘은 젊은 여자들뿐만이 아니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조차 연세가 60대, 70대가 넘어가시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심미성에 대한 요구도가 높습니다. 즉, 환자와 상담을 하실 때 이 환자의 심미성에 대한 요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꼭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립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립 라인도 하이 립 라인은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역시 심미성이 어려울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역시 잇몸의 바이오타입, 잇몸의 두께가 굉장히 얇고 스켈로핑이 되어 있는 이러한 잇몸, 하이 스켈롭트 라인은 씬한 잇몸은 역시 어떠한 경우에 잇몸이 퇴축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